네, 잠깐 잘안 나와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시간이 멈춰선 파리의 고서점. 이제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여러 고서점, 헌책방 또는 최근에는 중고서점이라고 불리는 곳들 가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또 출판사도 시공사.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제목을 일단 보고 최근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 Daring Greatl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마음 가면으로 번역돼서 아마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aring to Live an Authentic Life라는 제목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제 fullest라는 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브레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wholeheartedly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이 책은 The Freeing Your Child from Anxiety: Powerful Practical Solutions to Overcome Your Child's Fears, Worries, and Phobias. 아이들 키우는 일인데 늘 언제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혐오감도 가질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혐오감들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또 상당히 흥미로운 책 같습니다. 이건 좀 작은 책 사이즈였네요. 아마 큰 사이즈 드실 텐데 Whatever you think, Think the Opposite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읽기가 힘드시겠지만 폴 아덴이라는 제가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도 어느 정도 유명한 책 같은데 뭐책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 제목이 흥미롭고 또 저자가 어느 정도 유명한 분이라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레첸 루빈의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했는데 해피니스라는 책을 구매를 해놓고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행복할 것, 혹시 아이들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집에 있고 싶은지, 또는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싶은지, 부인은 집에 가고 싶은지. 집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도 행복할 것. 네, 제목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네, How Your Child is Smart: A Life-Changing Approach to Learning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뭐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여러 권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배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한국에도 완전한 공부법, 완벽한 공부법, 완공이라는 책,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쓰여진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번 사서 다 읽어봤었는데요. 외국에서 나오는 책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출간되는 책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읍스.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네, 이 책은 인생의 정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15년 동안 그 병과 공생공락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다. 최근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책들을 읽은 적이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전에 쓴 책들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 파킨슨병에 걸렸던 분들인가 보네요. 삶의 비상구가 있을까? 영혼의 안식, 모험. 책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내용을 잘 보진 않았지만 일단 말콤 글래드웰이 이렇게 추천서를 썼네요. 제목도 마음에 들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라고 하니 또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Curious Mind, The Secret to Bigger Life라는 제목이네요. 일단은 curious, 우리가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 갖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목 보고,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패의 선물. 인생에서 사실은 계속 성공만 하고 살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공하는 인생보다는 잘못되는 거에서 실패해서 더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건 이런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How the best parents learn to let go so their children can succeed.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고 부모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양육을 할지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모로서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책도 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10가지 작은 원칙. 최근에 제가 이 시아 출판사 책, 엔도시 샤쿠의 시아 출판사 책을 몇권 읽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네. 이것도 꽤 괜찮은 책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아인슈타인 같던 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건 아이들 책이네요. 네, 그냥 워낙 싸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 책인데 양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저는 어른이 돼서 양자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었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 책이 맞는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산 걸로 생각됩니다. 아, 니체의 말, 이건 시라토리 하루히코 편역. 최근에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일본 분인데 상당히 독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상당히 흥미로워서 이 니체에 대한 책, 책이 이쁘게 되어 있네요. 이 책도 제가 니체를 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조금 더잘 이해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한 책인 것 같지만 이미 그런 시기는 저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두툼한 책이네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페이지까지 확인하면서 주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책도 상당히 잘산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한국에도 번역된 책인데요.
영웅들의 물리학인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번역이 한승 출판사인가에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서가 있길래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이미 번역된 책이지만 아마 절판된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류의 책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조금 친근하게 이런 물리에 대한 법칙, 뉴턴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상대성이론도, 특수상대성 이론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물리에서 네, 퀀텀 메카닉스. 네. 최근에 양자 관련된 책들을 또 읽은 게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잘돼 있습니다. 네, 이 책도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Boys Adrift, The Five Factors Driving the Growing Epidemic of Unmotivated Boys. 아이들이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목이 흥미로워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학교 밖 아이들이 한국에도 상당히 많아진다고 하는데,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 네, 제가 어떻게 아이들, 특히 남학생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비디오 게임, 그 다음에 ADHD, 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이죠. 네,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 책도 상당히 잘산것 같습니다. 네, 예수처럼 아이처럼. 이 책은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고 브루도프라는 공동체. 네, 상당히 특별한 곳입니다. 브루도프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었다고 돼 있네요. 무겁지 않은 책입니다. Thought on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생각. 저희가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또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루도프의 관련된 책들이 집에 좀 있긴 한데 이 책은 없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도 아마 한국에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ower of Moment.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한국에 거의 다 번역이 돼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이 책도 저도 이제 이번 책을 다 읽지는 않았었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블루전 오브 해피니스. 아마 이 책도 번역이 돼 있는 책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 한번 사봤고 2017년도에 출간됐는데 제가 알기로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는 한글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책 상태도 매우 좋네요. 네.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왜이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놀고 play more and memorize less, 더 적게 암기해야 되는가? 사실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뭐 한글도 교육시키고 영어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책 제목과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또 아인슈타인 혹시 뭐 과학과 관련됐을까 해서 네, Play is back. 사실은 한국에도 아이들과 어떻게 놀일지 놀이에 관한 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책을 읽는다고 아이들과 잘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이 책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처음에 잘못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 주문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1주년 기념, 이 럭키백. 예, 지난해 제가 이 백을 사지 못했었는데요. 이 백을 사면은 알라딘 중고매장에서 20% 할인을 1년에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원 정도까지 구매를 하면은, 네. 20%니까 1년에 25만원 정도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만원. 뭐 이게 13,000원이니까요. 또 문구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무난한 색으로. 그래서, 네. 이상으로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 책들이 많은 거는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네, 뭐 번역돼 있는 책들도 가능한 한좀더그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5여억은 최근에는 뭐 많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이 많고. 행복과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런 책들인데, 또 읽어보고, 또 글도 남기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박싱을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